수사쟁이죠. 오늘 살펴볼 건 엄청난 성크기를 지닌 아이돌. 첫 번째는 빅톤의 한승우인데요. 승우는 손이 크기로 엄청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예전에 광화문 팬사에서 병찬이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며 톡톡 메이크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엄청난 손크기에 팬들은 설레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압도적인 손크기에 시선이 가고 김요한의 손으로 승우의 엄지손가락이 감싸질 정도입니다. 식당에 있는 깍두기 그릇도 한 손으로 잡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에도 쉽게 잡고 손으로 얼굴 가리기는 기본이며 케이크 박스마저 한 손으로 집는데요. 팬들은 승우가 안 그래도 매력적인데 손까지 제대로 치인다고 하는 앨리스의 사랑스러운 비행기 웃음. 승우님 화이팅! 두 번째는 트와이스의 나연인데요. 나연이도 걸그룹 최강 손크기로 유명합니다. 아이패드에 손을 얹으면 손크기가 실감나며 손이 큰 팬과 손크기를 재었는데 자기가 너무 커 동공지진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남자 팬보다 손이 컸습니다. 모모와는 거의 손가락 한마디가 차이나며 다연이와는 말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음료수가 사나이 손에선 손바닥을 넘어서는데 나연에게는 딱 손바닥보다 못할 정도입니다. 걸그룹 최강 손크기를 자랑하는 원스들의 귀여운 야마옹니. 나연님 화이팅! 세 번째는 NCT의 지성인데요. 지성이는 보이그룹 최강 손크기 중 한 명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유노유노와 손크기가 비슷했으며 마크와는 손가락 한마디가 차이 날 정도인데요. 이 안무를 보면 얼마나 손크기가 큰지 실감이 나실 테고 천노와도 손가락 한마디 차이가 나며 어디에 있든지 손크기로 주목을 받습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라 팬들 중에서는 지성이의 손사진만 모으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요. 시즈니의 영원한 효자 지성님 화이팅! 네 번째는 오마이걸의 지호인데요. 지호도 손이 크기로 유명한 멤버입니다. 유와 함께 있는 장면의 손크기를 보면 딱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인데요. 함께 앉아있는 이 장면은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비니의 얼굴도 한 번에 가릴 수 있을 정도죠. 유아의 모자를 씌워줄 때 손크기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누구보다 매력적인 손을 지닌 미라클의 사랑스러운 조랑이. 지호님 화이팅! 다섯 번째는 SF9의 로운, 재윤, 태양인데요. 서구는 팬과 손바닥을 대었을 때 엄청난 차이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김혜윤의 얼굴을 완벽히 가리기도 했죠. 이런 로운이보다 손이 더 큰 멤버들이 있었으니 바로 재윤이와 태양인데요. 재윤이는 20.3cm의 손크기를 자랑하며 얼굴보다 손이 더 큰 걸로 유명합니다. 태양이는 20.5cm의 손크기로 팀내 최강 손크기 멤버인데요. 팬들은 태양의 손크기를 보면 너무 설렌다며 손까지 완벽한 남자라고 말하는 판타지의 떼구리와 벤츠남 부엉대장 서구 재윤 태양님 화이팅! 여섯 번째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수빈인데요. 수빈이도 손크기 큰거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돌입니다. 얼굴이 손으로 충분히 가려지며 연준이와 손을 재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차이나는데요. 태연과의 차이도 엄청나며 휴닝카이와 제어도 한마디 이상의 차이를 보이죠. 팬들은 얼굴도 완벽하고 키도 큰데 손크기마저 사람을 이렇게 설레게 하냐며 수빈이의 손을 진심으로 찬양한 모아들의 사랑스러운 말랑코. 수빈님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조수아인데요. 지수의 경우에도 손크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요. 번원과 함께 있을 때 손크기가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번원이 작냐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팬들은 지수의 손으로 인디안 밥을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다며 지수의 손바닥은 소뚜껑 수준이라며 팬싸 가면 꼭 한번 대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승철이도 세븐틴에서 가장 손이 크다고 인정한 캐럿들의 사랑스러운 슈보. 지수님 화이팅! 여덟 번째는 아스트로의 차은우인데요. 도민우의 경우 손크기가 엄청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능에서 다현이와 악수할 때 손크기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팬 한 명은 도민이의 손크기를 잴 수 있는 잡지에서 손을 대어봤는데 도민이가 엄청 심하게 손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같은 기획사의 유정이와 함께 있을 때의 손크기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손과 얼굴의 크기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루아의 사랑스러운 동구. 동민님 화이팅! 아홉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아렌과 비인데요. 남준이도 손크기가 엄청 큰 걸로 유명합니다. 지민이와 손을 맞잡았을 때 팬들은 아빠와 아기인 줄 알았다며 호석이보다 큰 손을 자랑하는데요. 팬사에서 팬과 손을 비교해도 엄청 차이나며 팬 음료는 그냥 가려버립니다. 이런 남준이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멤버는 태영이로 태영이도 엄청난 손크기를 자랑하는 편인데요. 팬들은 태영이 손크기에 매알 치인다며 특히 아담한 지민이와 손크기를 비교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라고 합니다. 태영이의 손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팬들은 팬사 가서 꼭 한 번만 대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길쭉한 손과 함께 얄쌍하게 예쁜 아미들의 아레미 온누와 김치아범. 남준님과 태형님 화이팅! 열 번째는 엑소의 찬열인데요. 찬열이도 손크기가 엄청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능에서 합장을 할 때 손이 얼굴보다 더 긴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아기와 함께 있을 때 손크기가 아기의 상반신과 맞먹는 정도고 수호랑 서 있는 사진을 봐도 손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휴대폰도 찬열 옆에 있으면 미니미처럼 보이는 수준이고 박수를 치면 주변이 들썩거리는 엑소엘의 매력 완점 찬열르. 찬열님 화이팅!
11번째는 블락비의 피오인데요. 지훈이도 엄청난 손 크기를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신의 얼굴 정도는 충분히 가릴 정도의 손 크기를 지녔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손 크기만큼은 상남자입니다. 팬들은 팬싸에서 지훈이와 손을 대보는 게 소원일 정도인데요. 누구보다 손이 커다란 유빈씨의 매력 만점 표블리 지훈님 화이팅! 12번째는 워너원의 라이건님과 강다니엘인데요. 관현이도 손 크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돌입니다. 팬싸에서 맞잡은 팬의 손이 굉장히 아담해 보이며 손을 얼굴 근처에 갖다 대면 한눈에 보아도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손 크기가 어마무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팬들은 멍멍이가 손까지 크다니 개발린다며 나중에 팬싸 가면 내 얼굴 좀 가려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비타 500박스까지 한 손으로 잡을 정도인데요. 다니엘의 손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하얗고 예쁩니다. 팬들은 손까지 이러면 현생 아웃이라며 이왕 떠날 거 팬싸 가서 손을 맞대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워너브리가 다니티에 샤오라이와 강다니 관련님과 다니엘님 파이팅! 13번째는 비투비의 육성재인데요. 성재의 경우에도 손 크기가 너무나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1.5리터 콜라가 아담해 보일 만큼 손이 무진장 큽니다. 500짜리 물병은 장난감 수준이고요. 팬사에서 팬과 손을 대었을 때 손 크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도 달걀이 메추리알 수준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은강이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 크기를 보면 아빠와 아들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손을 지닌 멜로디의 영원한 6절도 성재님 화이팅! 14번째는 빅스의 혁인데요. 상혁이도 손 크기가 무척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손이 상혁이의 손인데 얼굴 정도는 그냥 가릴 정도로 큰 편이고 500짜리 물병과도 길이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스바컵도 상혁이 앞에서는 아담한 수준인데요. 누구보다 큰 손을 자랑하는 별빛들의 내일이 없는 막내 상혁님 화이팅! 지금까지 손 크기가 엄청나게 큰 대형 손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디 형이 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